속에 남겨. 지금 붙이시고 계셔 지금. 노안이죠. 아, 아니, 구멍 뚫린 거 보고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아, 힘 받습니다. 위가 있으면 윗부분은 딱 위에까지도 그러니까 고음이 딱 터지고 나면 네. 쉽게 들리거든. 높은 이미 높은데 지금 터지질 않은 거야 아직. 밑에만 떠니까 그렇죠. 밑에가 올리니까 소리를 내니까 안 올라가라고. 위에를 떠내야 돼. 좀 더 올려야겠네요. 내가 와, 야, 끝난다. 후, 야,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안반 오르면 이런 풍경들이 나오고요. 안반 능선 따라서 올라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와, 깜짝이나 깜짝. 이쪽도 나오고 아까 찍었고. 와, 진짜 여기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침에는 좀 추웠는데요.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잠바 입고 있는 게 땀이 납니다. 벗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 길이 참 좋아서 찍어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롤팬 게임 여기서 대근할 겁니다. 모험 떠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다 보니까 저기 지금 상계동 쪽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 역시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고 자전거를 타기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전기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가벼운 음마 하나 갖고 오시면 천천히 쉬면서 한번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등산만 하기에는. 보이죠? 이게 사람인데 사람산 정상이에요. 여기서 500m만 더 가면 되는데 이거 가기 싫어서 여기서 이제 엔딩합니다. 빽빽. 아, 여기 올라온 보람산이고요. 여기가 상계동인데 좀 더 노원구 쪽 이쪽이 상계동. 저희가 수락산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동릉고개로 길이 나와서 수락산으로 이어진다고 등산 가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네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